새로운 서비스가 생기면 그에 대한 배움의 열정은 자연히 이어지게 마련입니다. 1997년부터 시작된 감각통합치료, 즉 SI에 대한 국제 워크숍을 국내 최초로 1999년 복지관에서 개최하게 됩니다. 당시만 해도 감각통합이라는 것이 학교에서도 수업 강의 속에도 없었고 그냥 책에서만 봤던 건데 우연찮게 그 황성수 선생님하고 권혜정 교수님이라는 분이 미국에 다녀와서 감각통합에 대한 연수를 받고 오셔서 우리한테 소개를 시켜줬고 우리나라에서 그런 복제 워크숍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패트리샤 윌버거 선생님이라는 유명한 선생님을 모시고 복제 워크숍을 시작을 했죠.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부터 이제 그 세계적인 이론가, 작업치료사 이론가인 그 유명한 선생님들을 모시고 우리가 그 복제 워크숍을 하면서 감각통합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평생 살아가면서 감각 없이 살아갈 수 없는데 그 감각통합에 대한 그런 이론을 듣고 우리가 교육을 하게 된 것들이 우리한테 큰 의미가 있고 이후 국제 워크숍들이 본물을 이루며 말 그대로 세계 선진 재활 서비스 제공의 메카로 시립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자리를 잡습니다.